할렐루야. 칭찬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는데, 특별히 설교 제목이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들어도 들어도 너무나 감격적인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칭찬한다. 칭찬에는 세 종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조롱받기가 쉬워요. 또 남을 칭찬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칭찬하면 덕을 세웁니다. 또 내가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칭찬한다. 이것은 금생과 내세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의 심리는 뭔가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솝 우화에 있는 이야기인데, 기러기들이 친구 삼아서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지혜를 냅니다. 기러기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때나좀 공중에 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대기 하나를 기러기 입에 물고 나는 그 막대기 끝을 물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지혜다. 아이디어 생각을 하고 기러기들이 이제 그것을 하기로 동의하고요. 막대기를 물고 하늘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 개구리 한 마리가 그 막대기 끝을 딱 붙들었어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하늘을 나르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근데 이제 친구들 개구리들이 그럽니다. 아니, 이 기가 막힌 지혜를 누가 냈느냐? 그랬더니, 그 막대기 끝을 붙들고 가는 그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어 못 참아가지고 내가 그랬지 그랬는데 그 순간에 입이 벌려져서 그 개구리가 출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랑하고 싶지요? 나 자신을 칭찬하고 싶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나를 칭찬하는 그 순간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제 오늘날 PR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소개도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자랑.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15절에 보면은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분수에 넘쳐서 지나친 자랑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남을 비방하면서 자기를 칭찬해요. 남을 비방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인가?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그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져요. 근데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자랑하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이걸 지혜롭게 볼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판할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변호한다고 말을 많이 하다.
나를 사랑하다가 그만 지나친 사랑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사람은요, 아니 남이 지금 나한테 비방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에 대한 비방이었어, 그때서 깨닫고 화를 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그럼 혼자 가슴 상처예요. 가슴 아리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예민하게 다른 사람이 은근히 빗대서 나를 비방하는 것 같으면은 너는 하면서 상대방하고 이제 맞불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투고 더 큰 실수를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많은 비방을 들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10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승에 의하면은 이 바울 사도는 아주 왜소하게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키도 조그만한 데다가 이 눈썹은 일자로 붙었다고 그래요. 거기다 머리는 좀 많이 빠졌고 또 거기에다 코는 배부리 코였다. 이게 이제 전승에 내려오는 사료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안질이 있어요. 이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해서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보니까 아주 힘이 있는데 몸으로 만나봤더니 너무 약하고 또 말도 시원치 않다. 아,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방할 때 이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이 비방을 들으면서 바울은 어떻게 거기에 대처했을까?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래도 이만큼 낫다고 비교하면서 자기들 자랑하는 거예요. 남은 비방해놓고 자기들은 자랑하고 자기들이 우월하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오늘 12절에 보시면요,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들끼리 아주 자기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남은 비방에서 격하시키고 바울은 격하시키고. 여러분 내일부터 즐거운 명절인데 이제 많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명절 때 되면 친족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특별히 결혼을 좀 늦게 하는 분들이 가족들 만나면 너 언제 결혼하냐 아주 스트레스 된다고 그래요. 또 직장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직 직장을 못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 만나가지고 너 직장 언제 잡냐, 뭐 어디를 하려고 하냐,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럼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은 그저 명절날, 그 즐거운 명절날 만나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비방하고요. 이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아주 고역의 명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격하, 자기보다도 비교평가 절하시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히려 상처받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방하거나 평가 절하는 말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아예 가족들, 친족들도 잘 안 만나고 방 한 구석정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놀긴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미워하고 어디 두고 보자 이러면서 명절날이요, 명절이 아니라 이것은 고역의 날이 그런 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은 칭찬하고 자랑하고 남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분수 이상만큼은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지나친 자랑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나친 자랑을 하다 보면요, 분수에 넘겨가면은 거짓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나는 거짓, 지나친 분수에 넘는 자랑을 하지 않겠다. 이 바울의 대처법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진실된 자기 변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남이 비방할 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지나친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가다 전도하러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다니다가 그런 경험들을 해요.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막 반론이 제기됩니다. 아, 그럴 때 자기 간증을 한답시고 한 것이 하나님이 체험케 하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나친 과장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장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이 많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만 하겠다, 진실된 이야기만 하겠다, 진실된 자기 변호예요. 조금 손해라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상대방이 이해한다는 것 같더라도요, 분수 이상의 지나친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신 한계, 내게 경험케 하신 그만큼만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 중심의 생각 관리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죽음으로써 내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부활로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복음 중심의 생각을 갖는 순간에 상대방이 비방하더라도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아주 지혜롭게 여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자랑에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생각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은, 우리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나의 규범으로,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음, 천하보다도 귀한 이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천국 가는 유일한 비결, 십자가 부활의 진리 안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 여러분, 가족끼리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비방의 말도 들을 수도 있고요, 내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마음은 바울사도처럼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분수 이상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복음 중심의 생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 믿음. 그러니 상대방이 비방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참고 나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이제 또 바울의 아주 중요한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런 모든 비방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했던 그 바울의 위대한 인생관이 있어요. 아주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이것이 아주 이제 대인관계에서 자기 자랑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옳다 인정을 받는 자, 자기 칭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람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 우리 주님의 칭찬을 더 의식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비록 이해 못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칭찬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스트로맨이라는 이제 연구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약 60%가 선행이라고 했어요. 아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런 사람을.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족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70%가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언뜻 듣기에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 선한 일을 하고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들어가서 분석해보면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에 빠져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선행을 한다는 공로주의에 빠져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공로주의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 가운데서 에녹이라는 분을 딱 지목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믿음.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곁에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온데 간데 없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이에요. 특별히 복음 중심의 믿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큰 놀라운 은총. 그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했어도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땅히 선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다윗을 평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의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한 번은 엔게디 언덕에 있을 때 일입니다. 아, 이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언덕 그곳에 이제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자기 부하 장군들하고 이제 부하들하고 큰 굴이 하나 있었는데 굴 속에 깊은 곳에 다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면은 안 보이죠? 다 이제 숨어 있는데 사울이 마침 그 근처 왔다가 아이 부하들 앞에서 화장실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침 굴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밖에 있다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밖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사용했겠죠. 그때 측근들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죽입시다 그래요. 아니야, 죽여서는 안 돼.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뺐습니다. 사울은 그것도 몰라요. 자기 일 마치고 나갔어요. 군사들하고 같이 저만큼 멀어져 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지만은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빈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그럴 때 사울이 그럽니다. 울면서 내가 장차 왕이 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은 내 자녀들 내 가족을 멸하지 말라 부탁을 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사울의 옷자락을 빈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찔렸어요. 너무 괴로워합니다. 왜? 거기에 부기 설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의 옷자락을 자른 것을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왜 복수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명절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 싫은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에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자랑할 일이 있으면 주 안에서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한계 안에서 진실된 말,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 중심의 생각, 나갔던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칭찬,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보다도 하나님의 칭찬, 주께서 칭찬한 사람, 이것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다윗, 우리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이 명절은 상처받는 명절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이제 그 한나라당입니까? 아, 새누리,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어쨌든 뉴스를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세 분이 이제 그 뭐 대권에 좀 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황교안 총리는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하는 것보다 그 황교안 총리는 신앙이 아주 좋아요. 심지어 전도사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과연 이분이 어떻게 대처할까. 지금 뭐 당대표 뭐 이렇게 출마한다고 하니까요 뭐 엄청난 공격이 들어와요. 뭐 여러 가지 비방도 들어오고 공격도 들어오는데 저걸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저분은 저걸 답하면서 어떻게 저걸 돌파할 것인가 참 궁금해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이제 어느 목사님, 우리 이제 너희 있는 목사님 그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회사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문상하러. 아, 갔는데 앉아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밖에 응접실에서 둘이 앉아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어이 저 황교안 총리 온다.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부가 같이 다른 가정에 문상차 딱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가서 통성명이라도 하고 우리 교회 한번 간증이라도 오라고 할걸 내가 그러지 않은 것이 좀 후회스럽다. 근데 아마 이제 아마 표 관리차 오면은 아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비방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화자찬하고 자기 칭찬하고요 그러다 말아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이번 명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바울과 같이 분수 이상을 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한계 그 안에서 진실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중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가족, 친족들을 대하고요.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셔서 이번 명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 길에 있지 아니하고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참으로 너무너무 귀한 축복의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로 인하여 나도 나 자신을 칭찬하려고 지나친 칭찬, 또 특별히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지나친 자기 자랑에 빠지는 함정, 이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으로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으로서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명절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요 만나는 모든 가족 친족들에게는 기쁨을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총, 복음 안에서의 생각, 그리고 복음은 전파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분수 이상의 이제 지나친 칭찬, 자기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그 한계 안에서 진실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 아름다운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